애플이 한국 1호점 매장인 가로수길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여의도 IFC몰에 애플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2018년 1월 가로수길에 국내 1호 매장을 오픈한 후 약 3년 만에 들어서는 두 번째 애플 스토어인데요. 또한 애플은 여의도 매장 오픈을 축하하며 스토어의 개성이 드러나는 맞춤 로고를 제작했는데요. 한국의 서균이 일러스트 디자이너가 여의도의 고층 빌딩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한 이 로고.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불꽃놀이로 유명한 여의도의 다양한 변화와 문화적 특징을 로고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여의도 스토어는 가로수길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벽이 통유리로 마감돼 매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인데요. 단독 건물로 지어진 가로수길 스토어보다 천장 높이가 다소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인테리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디오 월과 작은 의자들을 놓아 포럼 공간을 구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사진, 음악, 예술, 디자인, 코딩 등의 세션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양쪽 벽면에는 액세서리를 비롯한 서드파티 제품, 매장 내 테이블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에어팟, 맥 등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스토어 오픈에 발맞춰 빠르게 방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26일 개장 당일에는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으니 꼭 사전 예약을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스토어가 오픈함으로 그간 애플 공식 서비스나 비즈니스 구매 등을 이용하려면 가로수길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매장을 선택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은 한국에 추가로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3호점은 서울 명동, 4호점은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것이라 관측하고 있습니다.